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필수 편지야! 단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사촌언니 옌니와 함께 니니 무얼 보고 있네요. 바로 이곳에 옌니 언니가 키우던 조그마한 금붕어 체리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체리 금붕어님의 명복을 빌어주고 있는 옌니와 니니.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동안 너무 심심해하던 갓니 니니. 이모네 집에서 모처럼 1박 2일 하기로 했습니다. 이모네 집 가자마자 니니와 옌니 인형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참, 이날 촬영은 갓니 니니 이모가 했어요. 그나저나 우리 니니 엄마가 없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엄청 잘 놀고 있습니다. 갓니는 이날 멀쩡히 잘 있다가 이모네 집 도착하자마자 배가 아프다고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갓니 배에 있는 가스님, 제발 갓니 배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플리즈. 하나 둘 셋 갈비. 이모네 집 맨날 나왔어요. 저요. 네, 하루 파티. 언니가 아프든지 말든지 니니 덤블링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잠옷 파티! 댄스 파티야! 니니야, 이모 침대 무너져요. 이 녀석들이! 어쭈! 옌니 언니 사진도 잘 찍어주고 있네요. 둘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1박 2일 안 했으면 어쩔 뻔! 니니가 옌니 언니만 만나면 난리가 납니다. 너무 친한 사촌지간이에요. 그나저나 니니,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요. 너 옌니 언니 마이코디 마이코디 해볼래? 사진 찍기 가져오기 가져오기 한번 해볼까? 오, 이거 뭐야? 하얀색 다른 거 같아. 응? 어, 바나나? 미끄러지지? 하트만 이렇게 좀 눌러봐. 갓니는 좀 괜찮아졌는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 응. 181, 182, 183, 184. 185, 186. 오, 니니 방바닥에 앉아서 숫자 공부를 하고 있네요. 이 녀석 대견대견. 공부 잘하는 옌니 언니한테 공부 좀 가르쳐달라 했어요. 오, 갓니도 웬일로 핸드폰을 안 하고 공부를 다 하네요. 이모네 집에선 웬만하면 핸드폰 금지입니다. 이모가 무섭거든요. 지금 니니가 긴 팔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아이스링크! 여긴 웬일일까요? 바로바로 옌니가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데요. 같이 놀 겸 겸사겸사 따라왔습니다. 옌니는 그래도 잘 타죠? 저 뒤에 갓니가 벽 짚고 타고 있습니다. 으이그이그! 갓니 언니, 언니로서 말이지! 좀 잘 타봐! 점점점점!
니니는 아직 스케이트를 못 타서 관중석에서 언니들이 타는 걸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에이궁. 어머, 저기 김연아 선수는 아니겠죠? 아, 멋져요. 이곳 아이스링크에서도 가니니니 구독자님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엄청 반갑게 인사 나눴다고 해요. 누구한테 바이바이 하니, 니니? 저기 언니들 들어오네요. 제법 가니가 좀 타줘! 동생한테는 질 수 없다! 뭐 이런 오기로 타고 있는 듯합니다. 기다리다가 심심했는지 목도 말랐는지 니니 자판기 앞에서 점프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착해라. 간니 언니 먼저 챙겨주네요. 역시 니니 하트 뿅뿅. 아, 니니는 목이 타. 응, 나도 타고 싶다. 하잉, 부럽다. 간니, 제법 잘 탑니다. 웬일. 이모네 집에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옌니도 제법 잘 타죠? 간니야, 재밌니? 평상시에 이렇게 좀 타지. 꼭 엄마, 아빠 없을 때 이렇게 쌩쌩 잘 탄단 말이죠. 니니가 긴팔을 입고도 추운지 이모 가디건까지 꼭 덮고 있습니다. 에구궁, 니니야 심심하지? 거의 스케이트 강습이 끝나가나 봅니다. 간이가 마지막 스퍼트를 내면서 한 바퀴 돌고 있네요. 하고 옌니 소아과에 잠시 들려 기다리는 동안 스티커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레고 블럭방! 간니니니 그리고 옌니가 엄청 좋아하는 곳입니다. 석 달 만에 방문했는데요. 정말이지 레고 제품들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이곳.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간니니니 엄마는 잊은 게야? 엄마는 간니니니가 보고 싶었다기요. 지금 간니 엽기 토끼 만들고 있네요. 니니와 옌니는 블럭놀이 한창입니다. 벌써 3개째 만드는 갓니! 니니도 제법 잘 만들고 있고요. 우와, 옌니 기가 막히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언니는 언니예요. 멋져요! 저 레고 움직이는 거 보세요. 와, 신기. 앞으로 자주 이모네 집에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모네 집에서 1박 2일 간이니니 일상 밀착 중계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간이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